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 지자체 초기 대응은 어땠을까요? 대형 화재가 났을 때 지자체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서조차 모르고 있으니 제대로 작동할 턱이 없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주변 도로 주차 차량들이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해 화를 키웠습니다. 소방관이 주차 차량을 빼지 못해 난감해하자 보다 못한 희생자 가족이 차 유리창을 깨고 옮겼습니다. 지자체 매뉴얼대로라면 제천시가 신속하게 나섰어야 했습니다.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제천시는 사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차 소통 방해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견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뉴얼이 있는 줄 모르니 손을 쓸 생각도 안 했습니다. 먼저 투입되는 경찰이 됐든 소방서가 됐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응급대책으로는 그게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발생 보고도 문제였습니다. 제천시 본부장인 이근규 제천시장은 충청북도 본부장인 이시종 지사에게 화재 사실을 즉각 알려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화재 신고 1시간이 넘은 오후 5시 18분이 돼서야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참사를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커진 책임 소재를 이번에 명백히 가려야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